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hide follow라고 하는 브랜치에다가 twitter.source라고 하는 파일을 수정해서 개발을 끝냈다고 간주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회의에 들어가겠죠. 이제 코드 바깥쪽의 일들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뭐 설득하고 얼레고 달래서 그 여러분이 작업한 hide follow 안에 있는 twitter.source라는 파일이 채택이 될 수도 있고 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채택됐을 때는 어떻게 하고 기각됐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채택이 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git checkout master로 바꿉니다. 이건 뭐죠? 현재 여러분이 hide under follow라는 브랜치에 머물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git checkout master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해서 master 브랜치로 브랜치의 상태를 스위칭, 변경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제가 지금 어디 있는지 볼게요. 브랜치. 자, 현재 제가 마스터에 머물고 있는 상태죠. 만약에 마스터에 머물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git checkout master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스위칭을 하면 되는데 이미 마스터에 머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already on master, 이미 마스터에 있다라는 것을 이 git이 저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merge라고 하는 명령을 사용할 건데요. 이 merge라고 하는 것은 합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git merge hide follow라고 하면 자, 위쪽에 있는 명령으로 인해서 현재 여러분이 master 브랜치로 이동을 해놓은 상태인데 거기서 git merge hide follow 하게 되면 master 브랜치에 hide follow에 있는 내용을 master 브랜치로 합병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병합을 하게 되면 hide follow는 바뀌지 않아요. 마스터 브랜치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현재 마스터 브랜치 안에 머물고 있는 상태이고 마스터 브랜치 안에서 이 하이드 팔로우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마스터 브랜치는 하이드 팔로우가 반영되지만 하이드 팔로우에는 마스터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럼 해볼까요? git 하고서 merge 그리고 hide underbar follow 하고 엔터를 쳐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 twitter.source 파일에 네 줄이 추가가 되면서 머지가 됐다라는 그런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제가 마스터 브랜치에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서 cat twitter.source라고 엔터를 쳐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 hide underbar follow라고 하는 내용이 이렇게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돼서 이 마스터와 이 hide underbar follow라고 하는 브랜치가 이 병합이 되면서 마스터와 이두 개의 그 소스 코드가 같게 된 상태인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해피엔딩이죠. 그냥 머징을 하니까 별 문제가 없었는데요. 근데 현실에서는 머지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러 명의 개발자들이 작업을 하다 보면 같은 소스를 수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스터라고 하는 브랜치에서 어떤 다른 개발자가 작업을 했고 또 여러분은 이 hide follow라고 하는 브랜치에서 작업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부분을 수정한 상태로 이 merge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을 때이 conflict, 충돌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면서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경우를 한번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여기서 master라고 하는 이 디렉토리에서 그 전에 지금 여러분들은 물론 혼자 작업하고 있지만 혼자 작업하는 경우에도 가끔씩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브랜치마다 비슷한 수정들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리모트 브랜치라는 걸 하게 되면 여러 사람이 같은 프로젝트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일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vi twitter.source라는 파일 안에서 여기에다가 return true라고 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예. 그리고 요거를 커밋을 합니다. add return true. 제가 여기서 한글이 깨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제가 뭐 영어를 잘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영어가 부족해도 여러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git하고 check out하고서 이번에는 hide underbar follow로 가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수정을 하는 겁니다. vi twitter.source 그리고 여기에 있는 hide underbar follow에 있는 내용을
전 이번에는 return하고서, 아까는 이 master에 있는 내용은 return true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return false를 추가를 한 겁니다. 그리고 git commit am add return true 아니죠, false 엔터를 치고 커밋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장소에 반영이 된 상태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마스터와 hide under follow라고 하는 브랜치를 다시 병합할 건데, 공교롭게도 둘다 twitter.source라는 파일을 같은 부분에 수정을 한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동으로 합쳐지지 못하거든요. 그럼 우선 conflict 명령이 나는 그 충돌이 일어났다는 것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it checkout 마스터하고 엔터를 치고 이제 마스터로 변경을 한 상태죠. 그리고 git merge 그리고 hide underbar follow라고 해서 엔터를 쳐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아까랑은 다르게 conflict라고 하는 이 무섭게 생긴 대문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merge conflict in twitter.source, 즉 twitter.source라는 곳에서 merge를 일으켰는데, merge를 해봤는데 conflict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automatic merge가 failed 했다, 즉 자동으로 merge하는 것이 실패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git status라는 명령을 내려보면 unmerged pass, 즉 merge하는데 실패한 파일들 리스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요 각각의 파일들을 열어서 거기 있는 내용들을 직접 수정을 해야 됩니다. 자, vi twitter.source하고 엔터를 쳐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상한 기호가 나타나죠. 그래서 head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equal로 이루어져 있는 구분자가 있고, 다시 이번에는 이 부등호, 오른쪽을 가리키고 있는 부등호가 끝에 hide follow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ide underbar follow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hide underbar follow라는 브랜치에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강조 표시되는 부분이 hide underbar follow에 있는 그 소스 코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강조 표시한 것이 현재 이 헤드 상태인 마스터 브랜치에 있는 내용이 요거라는 거죠. 지금 마스터 브랜치에는 return true가 되어 있는데, 이 hide follow라고 하는 브랜치에는 return false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똑같은 부분에서 이렇게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버전 관리가 자동으로 병합을 해주지 못하고 사람에게 이걸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이 위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작업하고 있는 것이 hide underbar follow에 있는 내용이 맞다 라고 하면, 그 위에 있는 요 기호 있죠? 이상하게 생긴 기호를 싹 지우고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저장한 다음에 git status 하고 엔터를 쳐보면, 자, 여기 twitter.source 방금 수정한 내용이 있죠? git add twitter.source 하고 엔터를 쳐보면, 예, 요 twitter.source가 스테이징 에어리어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git status 라고 엔터를 쳐보면, 방금 이 빨간색으로 unmerged 되어 있던 그 파일이, 예, change to be committed, 즉 스테이징 에어리어로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commit -m resolved conflict twitter source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죠. 뭐 twitter.source의 conflict를 resolved, 뭐 올바르게 만들었다, 처리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엔터를 치면 이제 처리가 끝난 거고요. 그리고 vi 띄우고 twitter.source를 하게 되면, 자, return to false가 들어온 상태고, 이 master의 상태도 return false가 된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충돌이 일어난 것을 해결하면 되고요. 이제 충돌이 되지 않는 부분, 다른 지점을 수정했거나 아니면 전혀 별개의 파일을 추가했거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git merge 명령을 내리면 자동으로, 예, 병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지금까지 애써서 작업한 게 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예, 기각되는 경우는 아주 간단해요. 보시는 것처럼 git branch -d 하고 hide underbar follow를 하게 되면 그 브랜치가 삭제가 되는 겁니다. 해볼까요? git branch -d hide underbar brand ch-d hide underbar follow 하고 엔터를 치면, 자, deleted branch hide underbar follow라고 나오죠. 그리고 git branch를 해서 리스트업을 해보면, 자, master branch만 남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불필요한 브랜치가 삭제가 된 거고요. 굳이 브랜치를 삭제할 필요 없이 그냥 방치하셔도 됩니다. 왜냐? 예, 마스터 브랜치에만 위치하고 있지 않으면 뭐 앞으로 마스터 브랜치를 이용해서 출시를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겠죠. 그런 경우는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죠.